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은 이 컴퓨테이션 디자인에 관련된 책에 대한 내용을 조금 여러분들과 공유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 내용을 좀 설명드리기 앞서서 배경을 좀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제가 그 다음 브런치, 여기 사실 제가 인덱스 쓰고 있죠. 업데이트는 아직 다안 됐는데, 어쨌든 Q&A나 워크샵이나 컴퓨테이션 디자인 강의가 다 여기 있는데, 그래서 여기는 사실 전체 인덱스로 제가 사용을 했었었고, 과거에. 그 다음에 조금 여러분들한테 쉽게 입문하기. 그러니까 내가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을 공부하기 위해 이전에 개념을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읽으면서 시작하는 그 모든 디자인을 위한 코딩,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라는 이제 목차를 제가 한 1년 전, 1년 반 전부터 해왔었죠. 예. 그래서 이 목차를 제가 쭉 업데이트를 해왔었을 거예요.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한 1년, 2년 정도 업데이트 하다가 작년 9월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했죠.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완전 몰아가지고 해가지고 마무리 짓고, 사실 글 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마무리하고 탈구하고 구조 잡고, 그 다음에 더 어려운 거는 그 제가 POD를 했잖아요. POD라고 Publish on Demand, 요청을 하면 그때 출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크크 플랫폼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전자책. 전자책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안 되는 것도 되게 많고, 뭐 컨버트 하고, 최대한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편하게 하려고 제가 막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공부해 가면서 글 썼던 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오디오북으로도 만들었고요. 이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 것들 다 맞추는 하고 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오피셜리 다 완성이 되지 않았나, 이 정도면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해 드리는 비디오를 만들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거 브레인스토밍을 이렇게 비디오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조금씩 해놨는데, 그 브레인스토밍 해오는 게 어딘지 못 찾겠어요. 제가 지금 한 2시간 동안 찾았는데, 아, 이거 예,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중구난방으로 될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그래도 안 만드는 것보다야 소개 비디오가 있으면 좀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네이버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네이버 많이 쓰니까 이제 이남주라고 치게 되면, 혹은 그 컴퓨테이션 디자인 치게 되면 네이버 책에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종이책이랑 그 다음에 이북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제가 예전에 쓴 책도 여기 있네요. 2008년도에 쓴 거. 총 이거랑 이거 이북이고, 이거는 종이책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크크에 가보시면은 여기에서 사실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은 지금 제휴된 그 출판사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알라딘이라든지 S24, 교보문고 이런 데서는 주문을 하긴 해도 어쨌든 여기에서 다시 주문이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만약에 빨리 받으시려면 북크크로 하는 게좀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 페이지에서 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으로 제가 매긴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두께가 꽤 돼요. 예, 두께가 꽤 되고, 페이지 상으로 보면 제가 한 400페이지 정도 분량을 써놨거든요. 그래서 그림도 거의 없고 다 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개념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했던 이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따라하기 형식으로 한번딱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약간 곱씹으면서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그 전체적인 지도를 그리는데 좀더 유용하지 않을까. 그리고 제 NJ 채널에서 하는 교재 자료들, 그러니까 강의하는 거 약간 이론적인 내용들을 제가 그 레퍼런스 할때 쓰려고 여러 용도로 이제 내용들을 함축시킨 거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원고를 만들고 제가 이제 사실 저를 도와줬던 친구가 한명 있어요. 이제 전문적으로 이 편집 디자인을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조금씩 도와주고, 그리고 제가 작업을 했던 내용들을 막판에 이제 검수를 좀 해줬어요. 검수를 해줬는데, 정말 힘들게 했죠. 정말 힘들게 막 진짜. 저도 되게 괴로웠습니다. 막판에 이거 탈고하고 검사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힘들게 해서 이제 이거를 출력을, 이거를 이제 북크크에 올리려고 하는 찰나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출판사에 한번 넘겨볼까? 어떤 내가 놓치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라고 해가지고 한 10개 출판사 정도 연락을 다 했거든요. 그 중에는
되게 저명한 출판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한빛 미디어라든지 이런 큰 회사 말고 디자인 쪽으로 되게 유명한 그런 출판, 그러니까 물론 재정적으로 규모적으로 큰 데도 물론 좋은 데지만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디자이너들도 굉장히 내고 싶어하는 그런 출판사에서도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또그 전에 저랑도 계속 커뮤니케이션 해주시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출판사 이제 분들이랑도 제가 다 원고를 드렸었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좋은 피드백들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왜 여기 북크크에 개인 출판을 하게 됐냐면 이게 어떤 형식으로 나중에 쓰일지 모르거든요. 근데 출판사랑 했을 경우에는 이게 물론 저작권은 저에게 있고 판권은 출판사에 간다 하더라도 이게 여러 가지 좀 마찰의 그 여지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제가 2008년도에 책을 썼을 때좀 좋은 기억도 있었지만 조금 불편한 기억들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이거 오디오북으로 다 만들어 놨거든요.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은 책이 안 팔릴 수도 있잖아. 그 전자책도 마찬가지고. 그 이걸 가지고 제가 나중에는 여러 용도로 쓸 건데 그럴 때마다 출판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규칙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부딪힐 수 있을 것 같아서 어차피 내가 이거 뭐 편집부터 디자인, 탈고까지 내용까지 싹다 했으니까 그냥 완전히 어서십을 다 가져서 이걸 내가 할수 있는 것들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정보 공유하는 데다 좀 쓰자라는 판단이 서가지고 결국에는 그냥 원래 초기 계획대로 북크크로 갔고 북크크에서 출력을 해가지고 또 여기서도 보니까 이제 제휴 출판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휴 출판사들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슨 나는 뭐 교보문고에 어떤 멤버십이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구매하실 수도 있고요. 예,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북 같은 경우 제가 유페이퍼 저도 리서치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페이퍼에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이제 다른 그 이북을 대행해주고 출판해주는 쪽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저도 유페이퍼로 진행을 했어요. 이 부분도 좀 힘들었어요. 뭐 이렇게 핑퐁이 되게 많았어. 그리고 메일로 좀잘안올 때도 있고. 그리고 저는 이게 제 책이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주에 베스트셀러에서 지금 며칠 동안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넘어갑니다. 네, 이제 이북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이렇게 책정한 이유는 이게 전공서적 같은 경우에는 한 70인가 80% 종이책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70%로 이제 갔고요. 다른 내용들은 같습니다. 예, 같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전자책이 들어간다. 서비스가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이제 교보문고. 교보문고에서 제가 컴퓨테이션 디자인 책 쓸 경우에 아직 종이책은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이북은 들어간 것 같고요. 지금 뭐 알라딘 같은 경우에는 종이책, 이북 다둘다 들어간 것 같고요. 예스24도 종이책이랑 그 전자책도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 책의 구매함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저는 북크크를 추천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워낙 쓰시는 그런 출판사들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할수 있고. 아직 안 들어간 부분들이 있으면은 이게 북크크랑 유페이퍼에서 어떤 제휴사를 갖고 있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제가 그 부분을 잘 몰라가지고 일단은 검색되는 데를 찾아가지고 제가 이 링크는 댓글창에 달아놓을게요. 그래서 그 각각에 맞는 서점들을 가셔가지고 방문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같은 경우 제가 이런 부분이 좀 자유롭다는 거지. 내 마음대로 할수 있지. 내 거니까. 어떤 다른 계약적인 조건이 없이 그냥 예. 이것저것 다할수 있죠. 어쨌든 자, 제 유튜브에 보시면은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읽으면서 입문하는 디자인을 위한 코딩이라는 이제 플레이리스트가 있어요. 이것도 제가 달아놓을게요. 보면은 이제 그 목차가 있죠. 처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그 뭐냐 31챕터까지 다돼 있고 중간에 내용들은 제가 이제 멤버십 온리로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멤버십 중에서도 NJ Friends, 멤버십에서 NJ Friends 레벨로 하시면은 이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를 다 모아보니까 10시간 48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운전하면서 아니면은 뭐 운동하면서 아니면 어디 왔다 갔다 돌아다니면서 들으면서 입문하는 이제 읽으면서 입문하는 게 아니라 들으면서 입문하는 컴퓨테이션 디자인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귀에 꽂고 다니시라고. 특별히 잠이 안올 때, 뭐 잠잘 때 저는 사실 막 이런 기술 같은 거막 들으면서 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만들어 놓으면 어쨌든 필요하신 분들은 틀어 놓고 들으면서 자면 되겠구나, 운전하면 되겠구나, 이동하면 되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오디오북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 이 플레이리스트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소개 비디오도 여기 들어갈 거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저 학생분들, 혹은 실무자분들 제 책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 같은 것들 제가 지금 질문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녹화해가지고도 제가 여기에다가 계속 넣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컴퓨테이션 디자인, 읽으면서 입문하는 이 컴퓨테이션 디자인에 대해서 좀더잘 이해하고 싶으시면은 이 플레이리스트를 참조해 두시면은 제가 이제 이런저런 비디오들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제가 재밌는 에피소드를 하나 먼저 설명해 드리면은, 제가 제 편집하고 그랬을 때제 친구가 도와줬다 그랬잖아요. 이 친구가 디자이너니까 한제 거를 한 되게 떠러워하게 한세번 정도 읽었어요. 세번 정도 읽었는데 이제 물어봤어요. 야, 너 내용 이해 되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걔가 내용 하나도 이해가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 이거 문제 있는데? 야, 너 디자이너잖아. 근데 디자이너인데 내가 디자이너를 타겟으로 디자이너가 읽으면서 입문할 수 있게끔 그 목표를 두고 썼는데, 너가 디자이너인데 읽으면서 입문이 네가 디자이너인데 세 번을 떠오르게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잘못 쓴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약간 그때 멘붕에 살짝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문법이라든지 그 탈고하고 내용적인 것들, 그 저는 제가 썼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잡아주는 쪽으로 주로 책을 봐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라 일단 네가 이거를 나 도와주는 건 좋은데 그래도 좀 시간을 아껴서 너도 이 코딩이라든지 컴퓨테이션 디자인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제가 한 1시간 정도를 설명해 줬어요. 아주 자세히 목차까지 하고, 또이 친구가 질문 주면은 그 질문에 대해서도, 이 친구는 시각 디자인, 편집 디자인 하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하게 되면 인디자인 스크립팅 같은 걸 하죠. 그래서 인디자인도 막 스크립팅 같은 거 해보면서 예제 같은 거한 1시간 정도를 이야기하면서 얘가 이제 물어보는 챕터들, 그다음 제가 설명을 미리 해주고요, 질문 같은 거 받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이 친구가 그 뒤부터 읽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더 읽을 때, 아, 이제 감이 온다는 거야. 아,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 아, 저게 저서 이 얘기를 한 거였구나. 그러니까 너무 이게 어떤 의미로 보면은, 그러니까 처음 읽었을 때, 두번 읽었을 때, 물론 지식이 쌓이면서 이해되는 부분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경우에 좀더 유리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에 있어서.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거나 하는 경우를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제가 Q&A처럼 계속 누적이 되면은 대부분의 질문들이 다, 처음 책을 보시는 분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은 다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면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부분들 있으면 아주 간단간단하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를 질문 같은 거 받고 수업 참조 자료로도 쓰긴 쓰지만, 여러분들이 책 자체에서 궁금한 지점들을 이야기해 주시면은 제가 좀더 풀어가지고 설명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지식 생태계를 같이 함께 만들어가는 걸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